기업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부진한 모습 보였었는데 경기 지표가 부담을 줬나요? 뭐 그렇죠.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길래 부담을 줬을까요? 제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PMI. 예, 제조 PMI가 제조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52. 6.9 이랬었거든요. 예, 기준선이 50인데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50.6. 그래도 확장은 확장 아니에요? 확장인데 예상치가 또 그 52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월 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실물 뭐 경제지표를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에 대한 서베이예요. 이 구매 관리자들의 서베이 자체가 크게 둔화됐다는 뜻은 뭐냐면 심리 자체가 둔화됐다는 뜻은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체들 자체가 문제가 커진 거죠. 거기다가 또 그 안에 보면 신규 주문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 주문 자체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게 작년에 그 10월 달에 그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발표를 하고 나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였냐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 근데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급락을 하고 11월 달에 오히려 올랐고요. 12월 달에는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뭐 거의 한 7에서 한 10% 정도 빠질 때 우리나라는 2%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배당락을 감안하면 거의 보합이었어요. 이게 뭔 상징하는 거냐면 그만큼 10월 달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 빠졌던 게 12개월 포워드 PBR 0.8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까지 빠졌던 거였습니다. 네. 그 2000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저가 면세가 유입이 됐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많이 빠졌으니까 1월 달에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연초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합까지 떨어졌어요. 0.8배, 0.8% 0.9%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10% 15%대씩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12월 달부터 오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전체의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작년 4분기 때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어제 유럽과 미국의 흐름도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취급받은 건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판에 미국장 보면 이게 미국장이에요. 초반부터 계속 빠졌죠. 그래서 막판에 좀 올랐습니다. 막판에 꼬부랭이네. 살짝 올랐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하웨이 문제를 무역협상에 포함시키겠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20 회담에서 이게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G20 그 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에서 뭐 무역협상 타결을 희망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버티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법제화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만 일단 좀 미국 측에서 한 발만 물러서 준다라면 드라마틱하게 타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실리를 찾고 중국은 명분을 찾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외교에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중국도 지금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막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상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협상을 하고 싶으면 너무 압박하지 마라. 그리고 뭐 차이나 포스트지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상회담 뭐 시장에서는 개최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불확실하다.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오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 발 두 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면 그러니까 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태로 놔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정말 완전히 지지층인 농민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파산 신청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에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트럼프가 160억 달러 지원하겠다.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중국을 우리가 관세 발휘를 해서 중국으로부터 뺏어오겠다라고 하는데 IMF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발휘를 하면 그 효과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옆에 돌 빼서 다시 옆으로 옮기는. 그렇죠. 그 아랫돌 윗돌도 아니고. 예,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메이 총리 저기 그 이제 그 이 사태.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현재 투표가 끝났겠는데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투표가 있었어요. EU 의회 선거가. 근데 영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이번에 그 지지층 있잖아요.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던 그 지지층들이 보수당이 하도 이제 브렉시트 이슈 가지고 뭐 별로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극우 정당 쪽으로 가고 그러면 EU 의회 선거에서 보수당이 아예 참패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를 빌미로 그 보수당 쪽에서는 그 메이 총리에 대해서 사퇴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메이 입장에서는 땡큐지. 나 같으면 땡큐 할 것 같아.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결국은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만 시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메이 총리가 그만두면 그 뒤에 이어서 총리를 가담할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극우 정당 쪽에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노딜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가 재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네덜란드 의회 선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극우 정당의 득표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높지가 않다고? 예. 아니 뭐 극우가 그냥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걔네들이 저기 그 뭐 정권을 잡고 그럴 수도 있겠다. 21세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그 오늘 그 방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미국 상무 쪽이 미국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평가자라 하는 수출을 위해서 수출국들을 위해서 평가자라 하면 환율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상계에서 관세 발효를 하겠다. 이건 뭐냐면 아니 그러면 달러 강세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위안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달러 약세 때문에 위안화가 달러 강세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중국 정부가 그 위안화 그 수출을 중국 기업들을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무역 분쟁 협상 자체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같이 망하자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5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거기다가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좀 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 거. 더 나아가서 그 사우디 쪽 있잖아요. 사우디가 이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뭐 좀 생산을 늘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남의 나라 석유는 남의 나라 걸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왜 저것들이 다 먹으려고? 전략 물자라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해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세일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저기 그 서팀장하고 싶어가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좀 거시기 하죠. 자, 그러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일정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 일정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오늘 금요일 날 좀 이따가 주간 전망을 올리긴 할 건데 일단은 경제 분석 쪽에 들어가시면 이 매크로 분석이 있어요. 이거가 정말 좋아요. 저희 김요미 연구위원의 미코노미스트가 이거 하는 건데 좀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올리는 이제 주간 정치 전망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이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이슈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국. 이게 지금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같이 망가졌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또 망가지면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겠죠. 그럼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이 금리 인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소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수 의견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 별로 안 좋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출도 여기보다 감소폭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대체적으로 보면 별로. 경기 둔화 이슈가 확대될 수가 있죠. 좋다는 얘기 좀 하시오. 좋다는 얘기 좀. 제가 맨날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둔화 이슈가 막 불거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왜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웨이를 그 미국 무역협상에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트럼프가 왜 안달이 나서 농민들한테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무역협상이 여기서 더 격화되거나 뭐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다음 주에 경기 둔화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어요. 금융위기 당시 2000포인트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빠진다라면 뭐 여기선 적게 매수도 가담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을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내부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참 이것저것 다 마비가 돼 있고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